바지락을 까는데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은 얼마예요? 시간! 12초 47. 12초 47. 47. 강현길 도전자 두 번째 라운드 12초 47. 마지막은 달인의 차례입니다. 준비 시작! 과연 이번 라운드에서 달인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권투장갑 깊숙이 바지락을 떨어지지 않게 꽂고 바지락을 까기 시작하는데 바지락을 돌려가던 그때 아차차 바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달인 다시 페이스를 유지하고 바지락을 벗겨내는데 성공! 과연 달인은 몇 초 만에 성공시켰어요? 9초 44! 두 번째 라운드 이양순 달인 9초 44! 이양순 달인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화이팅! 접전 끝에 두 번째 라운드는 이양순 달인의 승리!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응원단과 대결자들 모두 어선한 모습! 어떤 대결이 기다리고 있길래 다들 넋을 놓으셨을까요? 하는 순간 대결장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것은 바로 트램폴린, 일명 붕붕이. 재밌었어요. 최종의 도전자 잠시 대결을 잊고 아이들과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고 시작! 출렁출렁한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바지락을 까기 시작하는 최종의 도전자. 그 모습이 아슬아슬한지 눈을 떼지 못하는 달인과 도전자. 점점 더 심해지는 흔들림. 그 바람에 바구니가 엎어져도 최정의 도전자의 바지락 까기는 계속됐습니다. 오케이. 그 결과가 궁금한 달인과 강양길 도전자. 세 번째 라운드 최정의 도전자 11초 13이라는 기록을 냈고요.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는 이양순 달인. 시작! 흔들리는 가운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바지락을 까는 이양순 달인. 점점 더 심해지는 흔들림에 바지락 까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지막 대결인 만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달인. 그렇다면 과연 달인의 3라운드 결과는? 13초 63. 13초 63. 세 번째 라운드 이양순 달인 13초 63. 안 타봤어. 구경은? 구경도 아니지. 다리 아픈 게 이런 거는. 화이팅! 시작! 마지막 대결자 강양길 도전자. 마지막 대결인 만큼 응원단의 열기도 굉장한데요. 흔들리는 트램펄린 위에서도 여전히 360도로 잘 돌아가는 바지라. 과연 강양길 도전자의 결과는? 대결의 마지막을 장식할 강양길 도전자의 3라운드 결과 16초 11. 오늘의 최강 달인은 최정의 도전자가 승리했습니다. 바지락계에 떠오르는 젊은 피로 새롭게 역사를 장식한 최정의 도전자. 긴장됐던 대결했던 만큼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화이팅!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지금 제일 누가 생각나세요? 아들이요. 아들. 그래, 어머니. 전화. 엄마 반대락 가기 괜히 나가가지고 2등 났다. 축하드립니다. 안하시오. 안하시오. 나 이거 처음 입어서 안 하고. 그래요. 두 분 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전 최강의 달인 화이팅! 재미있는 대결로 좋은 시간 함께해주신 달인과 도전자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에 위치한 대규모 화훼단지. 이곳 꽉 채우고 있는 건 역시 각종 화분들인데요. 허허, 코놈들 참 특이하게 생겼다. 가정이나 여러 행사에서 흔히 보는 화분들은 잘 알겠건만 요건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길래? 아하, 수레를 이동시키기 위한 레일이군요. 그때, 응? 어디선가 날아온 화분? 놀라운 기술로 화분을 던진 이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양손 분갈이는 물론 화분 운반도 척척, 농원의 모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만능 일꾼입니다 그려. 저 찾으셨나요? 일은 소같이 해도 마음은 화초 같은 남자 박원균 달인. 농원 사람들 사이에선 달인 칭찬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저희가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제일 큰데 여기서 제일 잘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한번 찍어보세요. 진짜.